세이버에서 양진모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술집 종업원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한편 티키타카와 양진모 후보 사이에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양진모 후보와 티키타카 측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만일 세이버 측의 폭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서울시장 선거구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양 후보가 과거 술집 종업원이었다는 기사가 사실입니까? 팩트체크된 사항입니다. 추가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외투회장이 양 후보를 서울 정무부 시장으로 꽂은 것도 사실입니까? 그걸 알아내는 게 기자님들의 역할이겠죠. 네, 그럼. 그 말은 사실 인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머나, 옛날 사진이 다 사라졌어. 고쌤 원래 이사장 아들이랑도 추잡한 소문 났었잖아. 그 유부남 체육선생. 영혼의 단짝이네. 우리가 고쌤 그림을 얼마나 많이 샀어. 드린 돈이 얼마야. 양진모와는 계약 결혼이라는 소문이 돌던데. 위장 부부 아닌가요? 다시 전화해봐. 왜 이리 느려 터졌어? 누구 죽는 걸 보려고 이래? 지금 내 과거까지 죄다 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무슨 계획이야? 대책은 세워놓고 자신 있다 장담한 거야? 일단은 무대응이야. 어? 네 일 아니라 이거지? 너 못 믿어. 매튜랑 직접 단판 지을 거야. 다 같이 죽자는 거야? 매튜랑 만나다 기재한테 들키면 유착설에 불을 지피는 꼴이야. 이래서 너 같은 쌩양아칠 정무부 시장에 앉히는 걸 반대한 건데. 야, 나도 서울시장 안 하면 그만이야. 누군 좋아서 이 짓거리 하는 줄 알아? 그만둬요. 우리끼리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모두 다 메두사 짓이야. 메두사는 우리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어. 조금 전에 SNS에 우리가 위장부부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면 우리 이미진 끝이에요. 위장인지 아닌지 지들이 무슨 수로 알아. 혼인신고까지 끝냈고 1년간 완벽하게 부부처럼 살았어. 연기인 게 티났을 수도 있어요. 당장 기자회견 열어요. 한나를 이용해야겠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한나를 기자회견장에 내세우는 거예요. 한나 입으로 직접 우리 가정이 정상이라는 걸 증명하면 되잖아요. 다들 한나 말은 믿어줄 거예요. 운명지 너 미쳤어? 한나를 이 더러운 판에 끌어들이자고? 다른 방법 있어요? 난 내 아이들을 지켜야겠어요. 만약 반대하면 당신과 이혼도 불사할 거예요. 이대로 술집 종업원 출신 양진모로 끝낼 거예요. 아니면 나랑 같이 극복할 거예요? 선택해요.